ETN 연예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범입니다. 솔로 가수로 홀로 서기를 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미스터 아이돌 박재범 씨. 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박재범 씨의 팬사인회 현장 지금 함께 하시죠. 청바지 모델로 활약 중인 가수 박재범 씨의 팬사인회가 열렸는데요. 등장부터 거침없이 솔직한 입담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억지로 가수 우리 브랜드 이제 광고 모델 돼가지고 그냥 이벤트 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최근 불후의 명곡 2에서 듀스의 나를 돌아봐를 선택해 고난이도 비보잉을 선보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박재범 씨.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위의 모습과는 달리 팬사인회에선 친근한 모습으로 팬들 곁에 다가갔는데요. 이 특별한 사진 이벤트를 위해서 팬들이 원하는 포즈를 취하는 박재범 씨의 팬서비스가 빛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팬들과 포즈를 취해보지만 부끄러워하는 박재범 씨. 여기 오신 분들 다 기억이 남아요. 거의 한 38번 보는 거라 되게 자주 봬요. 아. 이번엔 꼬마 팬들과 함께 했는데요. 조심스럽게 다가온 꼬마 아가씨, 꼬마 팬이 원하는 포즈에 웃음을 터뜨린 박재범 씨. 대체 어떤 포즈냐면요. 바로 이런 포즈였습니다. 박재범 씨는 늘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가진 힙합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힙합 소년이 원한 포즈는 바로 이것. 자, 쑥스러워하면서도 팬들 위해서라면 뭐든 들어주시는 박재범 씨죠. 한층 더 친근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앨범 준비하고 있죠. 미니 앨범 2집. 영화 미스터 아이돌로 연기에 도전한 박재범 씨. 5천만 국민돌 미스터 칠드런의 몸이 말보다 더 빠른 댄서 역할을 맡았는데요. 배우인가요? 영화 하나 찍었는데 아직 보진 못해가지고 아무튼 조만간 시사회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매력 없을 수도 있어요. 영화를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연기 좀 괜찮다. 연기 가능성이 있다 하면 계속 하는 거고 다신 연기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로 못했으면 그냥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 전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인 부산 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은 박재범 씨. 힙합 스타일로 멋진 레드카펫 룩을 선보였는데요. 못 뵀던 전 배우분들을 잘 이제 못 뵙잖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약간 제가 배우로 간 것보다 그냥 관객으로 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카리스마 넘치는 원조 짐승남 박재범 씨의 솔직담백한 매력이 돋보이는 자리였는데요. 괜찮고요. 앞으로 이상한 거 시키지 마요. 되게 창피해요. 영화 홍보하고 미스터 아이돌 개봉하면 무대 인사 다니고 이지 미니 앨범 계속 준비하는 거죠. 다음 달 낼 예정이에요. ETN 시청자 여러분, 미스터 아이돌이 11월 3일 날 개봉합니다. 그래서 꼭 보러 가세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박재범 씨, 앞으로의 활약 응원하겠습니다.